아니 근데 매니저님 몸도 되게 좋으신. 야, 우리 주변 진짜? 매니저 좀. 자, 우리 시스템 한 번. 아니 아니 아니. 내복근부터 까줘. 아니 형님. 슈카 월드 코믹스에서 이런 거 나온다. 코믹스잖아. 코믹으로 봐줘. 자, 시작. 원. 오. 됐어. 이 역할 했어. 하는 거야 이거. 대단하다. 쉬워요, 쉬워. 저희 이거 서브 채널인데 곧 50만입니다. 날로 먹는 이게? 본 채널은 이제 거의 이제 300만 다 돼가고. 날로 먹는 거예요. 이 스튜디오에서 그게 다 탄생했어요. 쉬워, 쉬워. 유튜브 날로 먹는 거야, 날로 먹는 거. 야, 히터라도 틀어. 히터 틀었어. 아, 저 튼 거야? 튼 건데 미리, 약해서 미리, 그래. 약해. 잠깐만요. 아우 정말. 이거. 뭐야 이게? 아우. 왕자님 왕자님다며. 아, 어쩔 수 없어. 근데 아우. 근데 안 빨긴 했는데. 아우. 왕자님. 아우, 게스트 초대해놓고 이렇게 그지같이 됐을 때. 그지같이. 아우 정말. 나 대단한 줄 알았더니 뭐하는 짓이야 이게. 가성비 아우. 있지 않습니까? 가성비가 두드려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뭐 들어온다 사람들. 아, 1층인가 2층. 그 스튜디오 만들어서 뭐 하실 생각 있으실 때 이태원에 그러니까 가성비 쩐다니까 우리 그래? 완전 쩔잖아요 그래 이게 이거밖에 없어 이거 가게 뭐하러 해 며칠 사용하지도 않아 여기 아 그래? 난 매일 할래 매일 거기서 놀래 애들하고 놀 거야 난 대한민국에 게이랑 게이들 다 모아가지고 게이 방송국 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이태원에. 그거 조금 위험하고. 뭘 아, 잘못하면 19금 놀았다. 아니야. 요즘 다 그런 거 좋아하시고 우리가 말을 좀 가리면 되지. 아, 가리면 되지. 그럼요. 그럼요. 어머 어머 잘생겼다고요? 아니 아니에요. 저는 잘생긴 게 아니라 잘생긴 게 여기 뒤에 또. 야, 매니저. 여기 나가고 싶을 때마다 이 우리 매니저 나옵니다. 아 근데 자신감이 있으니까. 몸이 좋으니까. 제 몸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네. 같이 샤워는 하잖아요. 네. 오해 하지 마시고. 아니 샤워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같이. 근데 그거 라이브요 라이브. 왜요? 아니 왜요가 아니라. 네. 슈카 어쨌든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홍석천. 네. 아, 못다겠구나. 예, 석천이에요. 예. 아니 네. 우리 슈카님이 항상 그 쌤과 함께 멤버들 케미를 네. 너무 또 좋아하시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또 쌤과 함께 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오래됐죠. 근데 더 웃긴 거는 뭔지 알아요? 얘가 무슨 경제, 뭐 주식 뭐 이런 거 너무 전문가인 줄 알고 또 얘가 SD 출신이잖아요. 전문가인 줄 알다니요. 저는 이제 잘 그런 걸 모르거든요. 그러다가 그 코인 있잖아. 코인 했다가 개박살 났거든요 저는 정말 막 두 배까지 올라갔다가 일주일 만에 쭉쭉 떨어지는데 누구한테 상담도 못 하겠는 거야 저도요 네 맞죠 그래가지고 저 완전 손절했어요 얘가 그런 거는 버리세요 형 이래가지고 또 뭐 좋은 주식이 있나 좀 아 이거 어떻게 막 물어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그걸 알았으면 제가 부자가 되죠. 뭐 솔직한 말이죠. 그럼 아. 전문가가 아니지. 유튜브를 네가 뭐하러 해. 그럼 코인 아직도 지금 뭐 갖고 계신 분? 없어요. 전 다 갖고 있었으면 올라가는 건데. 요즘에 비트코인 잘 가는데. 바닥에서 버렸어요. 이러면 안 돼요. 슈카님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서울대는 왜 나온 거야? 아니 또 제가 사실 네. 석태님 요즘 근화 보석함이 제가 너무 없어요.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석태님 보석함 얘기하기 전에 네. 네. 장르가 노래 내셨습니다 노래. 아 게이. 아니.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뭐지? K-팝스타. 아 K-팝스타. 네. 근데 원래는 사실은 K-팝스타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약간 방송용으로 심에 걸리겠다. 그래서 바꾼 거예요. 네. K-팝스타로 했는데 이게 안 붙는 거야 나도. 아, 원래는 그냥 K-팝스타 야야야 이런 건데 심이 뭐 이런 것 때문에 K-팝스타라고 갑자기 바꾸니까 그 맛이 안 나오는 거야. 그 맛이 안 나. 원래 K-팝스타라고 네. 하고 런던, 파리, 뉴욕, 홍콩, 태국 막 이런 데 K-팝 가가지고 네. 공연하려고 막 월드투어! 월드투어 하려고 그랬거든. 한 10년 더 있으면 네. 떡상해요 다시. 10년인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 네. 정권 두 번 바뀌면 아, 괜찮을 정권 얘기세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두 번 정도 선거를 하잖아요. 예, 예, 예. 간산이 그 정도 간산이 바뀌면 조금 더 열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선진국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해봅니다. 아. 아니 근데 사실 지금 하시는 유튜브들이 네. 다 나가서 엄청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고생스러워요. 네, 막 식당 돌아다니고. 네, 홍석천 의원이 야외죠. 그 야외인데 아. 뭐 영하 작년에 22도에 명동 나갔는데 정말 얼어 죽는 줄 알고 장욕하면서 지금 그거 방송을 했는데 그래봐야 조회수가 뭐 나와봐야 뭐 20만 30만밖에 안 나오니까. 잘 나오셨네요.
욕심이 20만 3천 아니 아니 신동엽이 이소라 초대해서 했는데 아, 이소라랑 그거는... 하고 했는데 막 300만 400만 하더라고요. 근데 신동엽 형이 그 너무 세게 이소라 씨 초대한 거는 너무 세고 이기기 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뭐. 아니 그걸 이기려면 초대하기 좀 그러니까 방법은 있죠. 이기려면 300만 나오려면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누구 저랑 슈카랑 목욕탕에서 무슨 소리예요? 네? 형님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 목욕을 하면서 19금이야 라이브 아니 목욕 라이브 위험한 초대라고 위험을 넘어서 예 도망가래요. 아, 옷은 다 입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저희가 석천님 오신다고 해서 네. 저희 커뮤니티 공지를 했어요. 네네네. 네, 민상님이 오셔가지고 네. 석천이 형이 슈카 마음에 들어 한다고.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생과 함께 멤버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네. 남자라고 해봐야 유민상, 슈카, 석천이에요. 아니 저기 네, 그중에, 없네. 그중에 제가 유민상, 제가 슈카 유민상 중에서. 대 슈카 둘 중에 하나인데 아유 둘도 안 되는데 아니, 정말 억지로 누가 날 뽑아라 그러면 그냥 슈카지. 야, 벗으면 여기 쫙쫙 갈라져요. 궁금하지도 않아. 갈라진다니까. 아니 어디 위장 안 좋아요? 배 갈라져요? 우리 슈카님이 사실 또 상타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미쳤나봐. 왜 언제요? 이게 면도기 광고 저도 때. 저도 다 찍으면 형. 네가? 잠깐만. 네가? 이거 뭐야? 야 네가라니요. 이게 땀에는 바프 같은 거 찍으면 안 돼. 스튜디오 너무 힘들어. 보정하는 게 얼마나 기술력인데 하면 안 돼. 참아줘. 전 얘가 옷을 입고 있어도 투명으로 다 보이죠. 보지 마세요. 네, 아니 근데 또 보석함으로 요즘에 한창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그렇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홍석천의 보석함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이런 콘텐츠가 드디어 각광받는 시대가 왔구나. 정주행을 제가 쫙 했거든요. 네. 세금 더 내라는 댓글이 너무 웃긴 것 같아. 돈을 내고 해야 되는 콘텐츠다. 그 여성분들이 다 나한테 너무 감사해요. 이제 홍석천이랑 싸워야 된다. 가뜩이나 다른 애들 경쟁자가 홍석천 경쟁자가 하나가 더 늘었다. 여자들끼리 싸우기도 힘든데 이러면서 맞아 2만원 이영우 어머 사랑해 이영우 그 보석함 커트라인이 매우 높잖아요. 매우 높죠. 정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보석함인데 네. 또 오늘 한번 저희 사장님 또 어떻게 들어갈 자리가 없을까 보석함이요? 나는 또 귀여운 그런 예, 옛날 운동 좀 했어요. 네, 이거 좀 벗으면 있다니까. 얼굴, 바디 다 따져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너는 이 자식아. 그냥 유민상 보고 그 얘기 됐잖아요. 너 같은 애도 취향이 있는 애들이 있어. 시장이 있다. 민상이 너도 시장이 있어. 민상이를 되게 귀여워하는 시장이 있다. 아니 우리 사장님 뭐 그거 없어요? 시장? 그 민상이도 시장이 있는데. 아 학벌 보는 게이들. 학벌 보는 게이. 아니 학벌은 뭐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에 꿈뻑 죽고 거기에 유학파들한테 죽는 있었어. 또 우리 또 동생들 많아요. 또 약간 귀염상이잖아. 귀염상. 이렇게 포켓 같은 느낌. 포켓남. 포켓남이요? 네. 억지로 짜냈다. 네. 저희 매니저가 되게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매니저님 나와주세요. 화면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모션이 얼굴이 작으니까. 아니 이게 그 슈카님에게 맞춤돼 있어요. 왜냐면 슈카님 그거 되게 따지거든요. 그래? 조명 조금 어두워도 되게 그때 나와셔가지고 비주얼로 승부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뽀샤시하게 맞춰놓은 상태예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비주얼이에요 형님 생각보다. 이거 피부 개썩었네. 이걸 조명으로 괜찮은 막 거야, 괜찮은 거 대박이다. 매니저님 너무 근데 얼굴이 너무 작으신데? 네 작아요. 근데 얼굴만 작은 거예요. 아니 근데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렇게 말빨이 좋죠? 저희 직원입니다. 저희 직원인데 제가 요 라이브에 맞게 키웠어요. 잘하네. 키워주셨죠. 새싹이야? 이런 직원 한 명에서 키우면 저는 또 애들 또 우리 애들 잘생기고 요렇게 하는 애들 많아가지고 잘생기고 네 우리 일단 준비는 나랑 방송을 할 거면 예 일단 우리는 언더웨어만 입고 하려고 뭘 언더웨어만 입고 해요? 그것도 노딱인가요? 아니 우리는 건강 뭐 운동 아 헬스 먹거리도 건강한 거 막 이런 거 얘기하려니까 바디 토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월급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합의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합의된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지가 하겠다고 매일같이 운동하고 이태원 어핏 헬스클럽에서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연애지라고 그래요. 얘가 아프시네요. 네, 처음에 여자친구 없다고 그래서 제가 고용한 거거든요. 근데 속았구나 형이. 몇 개월 지나서 몇 개월 안 됐는데 여자친구를 사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갈까 생각 중이에요. 갈면 되죠. 아니 근데 매니저님 몸도 되게 좋으시죠. 우리 주변 매니저 좀. 자 우리 시스템 한번. 아니야. 잠깐만요. 아니야. 근데 여러분 약속하셔야 돼요. 일단 캡처하시기로 약속해요. 그걸 캡처를 해요. 아니 허락도 좋은데 제 허락. 넌 나랑 계약이 돼 있잖아. 도대체 무슨 계약이구나. 나중에 승철이 형 SNS 올리세요. SNS. 네. 아, 이거 채널 막히는 거 아니에요? 다음 무슨 여기서는 좀 위험합니다. 어디까지 벗을지 모르겠어. 복근만. 복근 그니까. 복근은 복근이 무슨 어때? 너 딱 전혀 안 붙어. 아니에요. 복근인데 내 복근부터 까줘. 아니에요 형님. 복근 아니에요. 바프 사진 여기 올려줘봐. 내 바프 사진. 아니 반스 색깔이. 어머. 됐어. 뭘 됐어. 야 이거 감질나게만 해야 돼. 빨리 없애. 야 이거 누가 끝딱 아니겠지 채널? 준비. 준비해줘 이제. 자 우리 볶음만 보겠습니다. 야 잠깐만. 자 볶음만. 내 해서 라이브 하지 말겠지. 아니 내 녹화하자 그랬잖아. 축가 올리드 코믹스에서 이런 거 나온다. 코믹스잖아. 코믹으로 봐줘. 자 3, 2, 1 오! 됐어. 됐어. 이 역할 했어. 형이 밥값 내줄게. 오케이 잘했어. 어때? 슈카. 슈카월드에서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우리 준배님도 보여주셨고. 얘 거 찾아봐 빨리. 라스트. 너 없어? 저 거요? 네. 있지 예전에. 뭐가 있어요? 뭐. 아니 있지. 있지. 뭐야? 있지. 아, 매너. 형님. 우와. 형님 보이시죠? 울긋불긋한 거. 이렇다니까요. 몇 년도 사진? 뭘 몇 년도 사진이에요? 최근이지 최근. 어때요? 이게 저거 저런 사진이 게이 어플에 메인 사진으로 놓기가 제일 좋은 거야. 문자 많이 받아 저런. 이 정도면 약간 보석함. 저거는 보석함에 보석함에 이 정도 약간 팔 두께 함 입구에다가 놓을 예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로 예 10,000원 아니 전남친 전남친 내남 내 전남친이야? 그러게 누구야? 내 전남친 다 애들 속들이 지금 등장하고 했는데 어디 보냈어요? 아니 해외로 아 아니 그러면 혹시 이태원 TV가 이제 개설이 되면 네. 혹시 게스트로 또 네. 저희 회사에 네. 또 남직원이 한 명 계시거든요. 혹시 한번 살짝 한번 봐주실 봐봐요. 수가 있으신지. 네, 네. 누구. 아, 형님 죄송합니다. 그 네.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친구. 아니 또 모르지. 시장이 있을 수 있잖아. 아니, 시장이 있을 수 있다고? 봐봐요. 어후. 잠깐만요. 욕해도 돼요? 귀엽잖아. 20대 20대 형님. 야. 98년생 98년생. 야 20대라고 98년생이라고 벼슬이야? 야 빨리 치워 빨리 되게 재밌어 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했어 형님 라면 광고 하셨잖아요 남자라면 환상하잖아 남자라면 환상하잖아 팔도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있죠 팔도 회장님 정말 사랑합니다 네. 남자라면은 이거 광고 멘트가 뭡니까 주요 멘트가 없어요 지면 광고라서 근데 처음에 전 지면이 아니라 영상인 줄 알고 제가 부산 여행 갔을 때 친구 부산 동생들한테 야 나 다 광고 오랜만에 들었는데 라면이야 남자 라면이야 우와 대박 형하고 너무 잘 어울린대 그러니까, 뒤에 뭘 붙여야 되지 않을까 네. 촬영할 때 애드립 좀 빨리 해줘 그랬더니 남자 라면 환장하잖아 아닙니까 환장하잖아. 형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환장하잖아 남자 라면 먹고 싶잖아 아니 남자 라면 아니 남자 라면 남자 라면을 그렇지 맛있으니까 먹고 싶잖아 먹기 두려워지는 라면이에요 면발이 굵어요. 면발이 굵다고. 네, 통글통글해가지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어머. 남자라면 너무 기대된다. 야 입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식감 있잖아. 라면 식감 있잖아. 라면 식감. 라면 식감. 네, 아주 국물이 또 그냥 진해요. 조금 진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요? 아니 혼미해지고 있어. 나 진짜 성촌님이랑 마늘 베이스라서 잘 보고 계세요 중간에 네. 터지는지 이거 저 닥터준 6,400원 5달러 미안한데 달러는 저한테 주면 안 돼요 조금 달러 받는 기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걸 출금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미국 애인 만날 때만 해도 제가 달러 바꿔가지고 환전해가지고 보내줬거든요 진짜요? 그냥? 사랑의 힘이죠 진짜요? 기록이 생활했어요. 기록이 생활했어요. 돈만 보냈어요? 그럼 몸까지 보내요? IMF 때야. IMF 때라고요? 환율이 2,000원 넘을 때 나 김밥 오뎅 먹으면서 어묵 먹으면서 나는 막 이러는데 그 돈을 다
환전해가지고 뉴욕에 보냈잖아요. 그분 잘 지내세요? 걔? 돈 보냈더니 딴 놈 만나더라고. 이래서 안 돼, 안 돼. 안 돼. 내년에 홍석천 TV. 네. 이태원 TV라든가 홍석천 TV에는 하여튼 제가 인스타에 올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제가 빤스 팔기 시작하면 많이 좀 사주세요. 홍빤스. 예, 알겠습니다. 남자들은 그 빤스를 보통 한번 사면 네. 그 잘 이렇게 턴오버가 안 돼서 얼마를 입으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일곱 번 사면 원하시면 그걸 계속 걸로 1년 입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회전율이 기가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게이가 필요한 거야. 너네같이 스트레이트들은 왜 그런 거를 몰라. 노력을 안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그거 제일 싫어해. 그렇게 생일날이나 뭐 이럴 때 겨우 선물하는 게 반스밖에 더 있니. 반스 좀 새로 사 이거. 해질 때까지 입지. 시장 구조를 위해서라도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벗었을 때 진정한 가치가 딱 느껴질 때는 팬티를 보면 여자들이 아, 이 남자를 내가 남친으로 해야 되겠다. 알지, 아니다 알잖아. 알지. 그걸 팬티까지 보고 결정을 해요? 그 센스가 얼마나 중요한데. 야, 물건이 물건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니. 포장도 이뻐야 될 거 아니야. 너 아직도 늘어지는 사각만 늘어지는 이라니요? 아니죠. 아니 2년 된 거 아니야? 가해진 아니에요. 쫙 사각 버버리 짝퉁 버버리 짝퉁 와 홍빤스 홍빤스 나오면 우리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 홍빤스로 다 입힐게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연말에 보너스로 탁 1년으로 쫙 입힌 다음에 홍빤스 사실 홍빤스 오케이 괜찮죠? 네. 홍빤스 아니 무슨 뭐 경품 추첨 이런 거 없나요? 저 죄송한데 행사 오셨어요. 야 씨 니네는 받기만 하고 이것들이 이래서 안 돼. 받기만 하고 돌려줄 줄 알아야지. 협찬이 있어야 공품이 있는 거지. 협찬이 없는데 끌어와요. 끌어와 홍빤스 회사 홍빤스 나면 앞으로 제가 홍빤스 해드릴게요. 10분씩 진짜 홍빤스 매번 경품 나가는 미치겠다, 걸로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받아 쏘지만 말고 달라고 해. 자 원하신다면 맞아요. 망한 K-탑스타 CD 남은 거 있니? 다섯 분이라도 그거는 K-탑스타도 CD가 있었어요? 그 CD가 있었구나. 자 오늘 홍석천 형님 모시고 한 토크쇼 여기까지 하고 재밌었습니까 형님? 어, 너무 좋았네요. 내년에 요 기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네. 홍석천 TV 50만 구독자가 우리한테 왔어. 무슨 소리세요? 아니 이것도 구독하고 아 이것도 양쪽으로 쪽을 제 것도 하고 제가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 재밌게 아시잖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내년에는 약속할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우리 매니저님도 인사해주세요. 건강하시고요. 연말 잘 보내세요. 안녕. 술 마셨을 때 꼭 대리운전 잊지 마요. 안녕. 제가 새해 목표가 약간 커머스랑 컨텐츠를 엮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 커머스 컨텐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청개구리 마케팅을 잘하는 편인데. 청개구리 마케팅.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